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200만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사람들이 아주 잘못 보다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한테, 아, 그동안 참 격조했습니다. 또는 뭐 적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젊은 사람들끼리는 잘안 하죠. 나이가 좀든 사람들끼리. 또는 뭐, 그 사람께는, 아, 적조했습니다. 그동안 격조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격조하다, 적조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두 말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이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데, 글자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격조하다, 격, 사이뜰 격, 간격이다 할 때, 네, 우리 간격이란 말을 많이 쓰죠. 사이를 두고 떨어져 있다, 사이가 떠 있다는 것을 격이라고 합니다. 조는 이렇게 험할조, 또 막힐조, 이런 글자예요. 사이가 뜨고 막혔다. 또는 뭔가, 사이가 뜨고, 좀 험한 것이 있어서, 뭐, 좀 떨어져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글자를 한번 볼까요? 네, 왼쪽에는 은덕 부자예요. 은덕부, 부수자이죠. 네, 좌부변이라고도 합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을 때는 은덕을 뜻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막을 격, 솥력이라고 합니다. 네, 글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잘안 쓰는 글자예요. 특히 1800자 안에는 잘안 나옵니다. 지금 하는 격자 정도 나올까요? 네. 자, 그러면 이것은 솥의 모양이에요. 옛날 솥. 주로 청동기로 된 제사를 지낸다든지 할 때,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런 큰 솥을 얘기합니다. 자, 이 언덕과 이 솥이 합쳐져서 어떻게 사이가 뜨느냐, 이런 것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자, 한두 가지로만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 솥이 모양이, 예를 들어 이렇게 솥이 있습니다. 솥이 있는데, 솥은 발이 세 개겠죠? 솥이 있는데, 이 솥은 물로 무엇을 뭐 담는다든지, 뭐 찜기로 쓰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에 불을 피우고 위에 또 그릇을 넣는데, 여기에 솥과 위에, 막 솥, 위에 또 어떤 솥뚜껑 비슷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떨어진다. 그렇죠?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언덕에 의해서, 산이나 언덕에 의해서 가로막혀 떨어져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서 사이가 뜬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이 제기로 쓰는 솥을 언덕 앞에 가지다 놓습니다. 이렇게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는데, 이 앞에,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에 솥을 놓는 거예요. 여기에 솥을 놓았다는 것은 신이 내려오는 분야와 인간이 사는 분야, 제사를 지내는 인간들은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죠. 이 솥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를 지내서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 그래서 사이가 뜬다. 상당히 좀 아주 고상한 철학적인 막 그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막 크게 이런 두 가지 해석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두 번째 후자를 주장하는 분은 이렇게 언덕이라는 것은 신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와 같다. 그렇게 그걸 전제로 해서 한자를 푸는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이가 뜬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험할 조는 뭔가 험하다. 왜 험하냐? 이것도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어서 험한데 또 차와 언덕이 붙어서 왜 험하냐? 이렇게 되겠죠? 이또 차라는 것은 뭔가 물건을 이렇게 자꾸 하나씩 하나씩 위로 쌓아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꾸 포개한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언덕이 포개해졌다. 어떻게 될까요? 언덕이 하나 있으면 좀 험하겠죠? 언덕이 있으면 이렇게 언덕이 있다. 또 언덕이 있다. 또 언덕이 있다. 언덕이 자꾸 포개지게 되면 굉장히 험하게 되죠. 그래서 험하다. 자, 험하게 되면 뭔가 사이가 좀 막히겠죠. 험한 산이 가로막혀 있으면 잘 넘어가지 못합니다. 왔다 갔다 잘 하기 어렵죠. 그래서 막힌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사이가 뜨고 막힌 상황이다. 이것이 격조라는 것이에요. 자, 멀리 떨어져서 서로 통하지 못하는 것이 격조하다. 그래서 결국은 오랫동안 서로 소식이 막히는 것을 우리가 격조라고 합니다. 아, 오랫동안 격조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 정도 낱말을 쓰기 위해서는 글쎄, 한 최소한 40, 40 정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5, 60 이상 돼야 아마 조금 스스럼 없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적조란 말도 합니다. 아, 적조하였습니다. 제가 이 낱말을 예전에 처음 봤을 때 격조와 적조가 아, 다른 말인가 같은 말인가 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같은 말이었어요. 서로 떨어져서 소식이 막힌다. 같은 말이죠. 그럼 왜 적조라고 하느냐? 조는 앞에서 막힌다, 험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은 무엇이냐?
쌓는다는 얘기예요. 쌓을 적이다. 무엇을 쌓느냐? 이렇게 벼화변 있죠? 농작물, 수확한 작물을 이렇게 삶는다는 것이에요. 오른쪽에 글자는 이렇게, 책임이라고 할때 책자예요. 책임져 할때 책자입니다. 자, 책자를 한번 볼까요? 책자는 보면 위에 이런 모양에다가 아래에 이게 조개패가 있습니다. 조개패가 있으면 재물이나 재화, 돈을 얘기하죠. 네. 자, 이렇게 재물이나 재화에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이 위에 것이 좀 문제예요. 이 위에 것은 원래 원 글자를 보면 이렇게 가시를 뜻하는 가시자라는 글자예요. 가시자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이렇게 가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시와 돈이 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재물이 가시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시가 되는 재물이 무엇이에요? 부채예요. 돈을 빌렸다든지 남에게 빚을 졌다든지. 자, 빚을 졌으면 돈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책임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이죠. 물론 이 가시라는 것은 이렇게 가시나무는 막 고르지 않겠죠. 뭐 이런 방향이든 이런 방향이든 고르지 않고 이 들쭉날쭉한 거예요. 네, 빚을 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뭔가 고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의 재산 상황이다. 그래서 책임이다. 그리고 또 결국 이 책이라는 것은 어떤 남에게 대한 빚인데 누구에 대한 빚인가? 나라에 대한 빚이다. 나라의 세금으로 내야 될 것, 공물로 내야 될 것, 거기에 대한 빚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나라에 대한 빚인데 어떤 빚이냐? 농작물을 수확하고 내는 공물을 내는 데 대한 빚을 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라에 내기 위해서 공물을 쌓아 놓는다. 세금으로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적입니다. 자, 그러면 농작물이 아니라 우리가 옷감을 짠다. 배를 짜서 또 나라에다 내겠죠. 비단을 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럴 경우에는 실사를 써서 이렇게 나라에 내는 적이다. 이것도 적자거든요. 네. 어쨌든 막 적이 그런 것이 있다. 결국은 험하다, 막히다는 것이 쌓였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단순히 쌓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많이 쌓였다. 험하고 만나지 못한 막힌 상황이 오랫동안 쌓인 것이 적자다. 그래서 그동안 적자였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둘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 손녘자, 막을 격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생긴 그릇을 얘기한다. 네. 제가 부수 공부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적과 관련, 이게 격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낱말 중에 하나, 글쎄요, 자주 쓸까요? 횡격막이라고 있죠.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가슴 속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이 심장과 배를 연결해 주는 가로막이 있다고 합니다. 근육이. 그것을 횡격막이라고 한다. 이 가로지른다는 뜻이요. 가로, 세로가 아닌 가로. 그리고 이것은 띄어놓는다는 것이죠. 이 심장 부분, 가슴 부분과 배 부분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근육을 횡격막이라고 한다. 이때 이 격자를 씁니다. 이런 격자도 씁니다. 이거는 결국은 사람의 몸에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육달을 쓰겠죠. 막 사전에 보니까 같이 쓰는 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좌부방이 있고 격이 있습니다. 격이 있는데 이것은 소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없어지고 오른쪽에 벌레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솥 주위에 벌레가 버글버글합니다. 벌레가 많아서 이렇게 녹아서 어떤 글쎄요. 그릇에 벌레가 들어가 있으면 녹든지 또는 뭐 삶아서 녹든지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 융이라고 합니다. 녹을 융, 또 화할 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글자예요. 우리가 은행 가서 금융, 금융기관 돈을 빌리는 거 융자를 받는다 할때 융입니다. 네, 이 글자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있으면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격조에 조자에는 좌부방에 또차가 붙어 있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이 되는 이 또차. 또차를 잘안 쓰는 글자인데 우리가 많이 말하는 낱말을 만들고 있는 글자가 대표적인 게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할 때 일이 아주 중하다. 아주 중대한 것을 얘기할 때 아, 중차대한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죠. 중차대하다. 무겁다는 뜻이죠. 크다는 뜻이죠. 무겁고 또 크다. 중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중차대하다. 중하고 또 무겁다. 이또 차가 되겠죠. 또. 네. 그리고 생활이 구차하다든지 뭐 변명이 구차하다든지 할때
구차하다 할 때도 이 차자를 쓴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격조, 적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